한번 간다. 너네가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유리함수에서 봐봐. 일단 유리함수 파트 전체라고 하면 첫 번째는 유리식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말 그대로 저 유리함수의 두 가지 파트가 있거든. 그럼 유리식이 뭐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분수식.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일단 고증이 같이 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고증이 페이지 몇 페이지? 90페이지래. 90페이지 와봐. 자, 첫 번째로 저기 유리식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저거는 너네가 이렇게 유리식을 계산할 줄만 알면 된다. 모르는 사람 없어. 그치? 통분해서 계산한다 또는 부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그거 말고 너네가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 부분분수라고 해서 부분분수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부분분수가 뭐냐면, 이렇게 분수꼴의 형태가 두 개가 이렇게 곱혀져 있어. 그럼 얘를 빼기 형태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a-b분의 1로 나누면 식이 똑같아진다. 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기억하냐. 곱하기 형태를 빼기로 바꾼다라고 해서 빼기로 바꿔. 그 다음에 이 공식 만들어내려. 끄집어내려. 무슨 말이냐면 이 곱하기 형태를 일단 빼기로 바꿔보면 얘는 ba분의 a-p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빼기로 바꿔버리면. 그럼 좌변하고 부분이 똑같아지려면 여기 분자가 1이니까 분자가 1이게끔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막 열심히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곱하기 형태를 빼기로 바꾼다. 얘가 부분분수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 다음에 공식 유도해서 외우라고요. 이해되어 여기까지? 그래서 쟤를 가지고 일단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 먼저 한번 풀어볼게. 자, 359번 바로 갈게요. 이거는 이 한 문제로 다 정리를 할 거야. 자, 359번. 엑스 더하기 4, 엑스 더하기 6분의 4.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하라라는 문제를 너네가 풀어야 돼. 얘가 유리식 파트라는 거야. 유리식 파트. 오케이? 자, 그러면 너네가 여기 있는 20을 딱 봤을 때 이 분수꼴을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얘네를 전부 다 곱하기에는 차수가 너무 커진단 말이야. 맞니? 그래서 부분분수 공식을 활용을 하겠다. 자, 걔를 활용해보면 얘는 빼기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로 바뀌고 괜찮아?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를 뺀 1이 남아있는 거라고,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봐봐. 여기 있는 이 2를 일단 선생님 밖으로 뺏어 쓸 거야, 이렇게. 분자에 있는 2를 밖으로 뺏어. 그럼 여기는 이제 그냥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남고,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분모에 이렇게 따라온다고, 이렇게. 이 2는 밖으로 뺏어 쓴 거야, 미리. 오케이? 그럼 여기도 이렇게 지워진 형태고. 마찬가지로 얘도. x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x 3인가? 6분의 1에 3분의 3 이렇게 나와서 얘도 지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빼기 형태로 바꿔버리면 얘네가 전부 다 이렇게 지워진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x분의 1 마이너스 x 더하기 6분의 1이 4분의 3이다. 여기에는 20을 풀어버리면 답이 나온다. 이제 2차식이니까 양쪽에 xx 더하기 6을 곱하면 2차식이니까 풀 수 있겠지? 됐니? 그래서 부분분수 형태를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359번에다가 별표 쳐놓고 부분분수 써놓으세요. 359번에 별표 쳐놓고 부분분수. 그리고 부분분수 공식 있지? 그거 지금 한번 써봐, 너희가. 시험 보지 말고 한번 만들어서 써봐. 외워서 쓰는 그냥 펜으로 써봐, 부분분수. 간다. 자, 너희가 유리함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프.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먼저 알아볼게. 자,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쌍곡선 형태 이런 형태로 생겼거든. 외우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형 문자를 아 x에다가 값을 대입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 1을 대입하면 1,1, 2를 대입하면 2,1, 3,3분의 1, 4,4분의 1. x값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형태가 나오는 얘기지. 괜찮아?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처음에 볼 거는 뭘 볼 거냐면 첫 번째로는 정의역과 치역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진짜 지겹게 얘기했는데 문제에서 정의역하고 치역을 구하래. 성취 그럼 어떻게 구하지? 이 문제 말 그냥 문제에서 정의역 치역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 그래프 그래서 구한다고. 맞아? 네. 맞니? 정의역 치역은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구하는 거라고. 맞아요? 자 근데 이 그래프를 너희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놓고 지금부터 정의역하고 치역을 찾아보겠다. 그러면 영호야 정의역 불러봐. 0이 아닌 모든 실수. 오케이.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정의역하고 치역은 얘들아 벤다이어그램 속에 있는 애들이고 걔네는 집합이야. 집합 기호가 없으면 무조건 틀려요. 치역은? 치역은 이에 따른 y값들이지. 그럼 y값도 여기가 쏙 비어져 있지. 그래서 치역도 똑같아. y가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모든 실수고 이런 식으로 정의역하고 치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얘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실수라는 집합에서 0이라는 원수 하나를 뺐다라고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괜찮아요? 전체 실수한 집합에서 0만 쏙 빠져있는 형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니? 자 그럼 두 번째 점근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자 점근선이 뭐냐면 함수가 점점 근처로 가는 선이다라고 해서 점근선이라고 표현하거든? 얘는 점근선이 뭐냐면 여기에는 얘가 점근선이 되고 여기에는 얘가 점근선이 되는 거야. 즉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여기 근처로 가는 거야. 저 값들은 다 될 수 없고. 됐어? 점근선은 X축과 Y축이 된다. X축은 Y는 0이라는 직선이고 Y축은 X는 0이라는 직선. 얘네가 점근선이 된다라는 거. 괜찮니? 여기까지?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세 번째 대칭성을 띄고 있다. 규민아 얘는 지금 딱 봐도 뭐 대칭의 형태잖아. 대칭성을 띄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떠한 대칭성을 띄고 있냐면 얘는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어떠한 점에 대해서도 대칭이거든. 오케이? 그럼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일까? 저 그랬더니 원점. 좋아요. 0,0에 대해서 대칭인 것 같아. 그 다음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까? y는 플러스 여기 있는 y는 x라는 직선과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칭 형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런 형태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건 사실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어떻게 외워야 되냐 얘는 아마 비율기가 얼마 1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위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괜찮니? 기울기가 꿀마일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얘는 0,0이라는 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읽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얘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를 배운단 말이야. 자 그럼 얘를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켜보면 여기는 이 점근선의 형태도 그대로 따라서 옮겨진다고. 괜찮니? 선생님이 여기 있는 애를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해보면 얘는 점근선이 x는 0이었는데 x는 m이 되고 n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점근선은 y는 n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점에서 대칭이야? 이거 원점이야? 아니지?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이런 식으로 대칭이라고. 얘가 아까는 y는 x였다고. 그래서 지금은 얘는 y는 x-m 설마 기울기가 1이고 m,n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어떠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러한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어떠한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a 더하기 c는 뭘까? 0. 무조건 0이라는 거예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무조건 뿔마 1인 직선에 대칭이거든.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뭐가 뭔지 몰라. 이해돼? 오케이. 무조건 0이 나온다. 알겠죠?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그래프. 쭉 할 테니까 그냥 쭉 봐, 얘들아. 알겠지? 표에는 다 되어 있잖아. 맞죠? 자, 아까는 저기 K자리야 1이 있었거든, 1. 오케이. 지금은 저기를 1로 두지 않고 K라고 두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일단 여기 있는 이 K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그래프의 개형을 의미한다 라고 읽을 거예요. 다시, 저기 있는 저 K가 의미하는 게 뭐다? 그래프의 개형을 의미한다. 괜찮니? 저 K가 만약 양수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K가 양수라면 그래프는 이러한 상공선이 나온다. K가 음수라면 그래프는 이러한 상공선이 나온다. 괜찮아? 저 K가 의미하는 건 그래프의 개형을 의미한다.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저 K가 만약 선생님이 이 그래프를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럼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봐. Y는 X분의 2.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는 얘보다 조금 더 위에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거야. 괜찮니? 왜냐면 여기 함수값에 여기가 2배 한 번씩 2배. 전부 다 함수값이 2배가 된다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아, 저 절대값 K가 커질수록 얘보다는 위에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X축보다 더 멀리 있다. 또는 Y축보다 더 멀리 있다. 또는 원점에서 더 멀리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다음, 평행을 시킨 이러한 그래프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볼 텐데 얘들아, 일단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 정근.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로 정근선을 그린다. 두 번째로 절편을 찾아서 찍는 거예요. X절편이든 Y절편이든 편한 점을 찾아서 찍는 거야. 그치? 근데 이런 건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 기억나야 돼. 정근선을 찾아서 먼저 그려버리고 그 다음에 X절편이든 Y절편이든 편한 점을 찾아서 찍는다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얘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시켰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정근선이 X는 뭐가 돼? M. 좋아요. Y는 N. 그러면서 저 K값이 양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양수니까 이러한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를 그냥 K라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래프가 나온다면 얘가 X에 대한 정근선, 얘가 Y에 대한 정근선이라고 바로 체크를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볼 거는 중요하다 이제. 잘 따라와야 돼. 자, 여기 있는 이 함수에 역함수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역함수. 자, 일단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까? 네. 역함수는 언제 존재하는데? 아, 역함수는 언제 존재하는데? 함수 문제 풀고 싶어. 그래, 1대1 대응일 때 존재한다고. 맞아? 1대1 함수이면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지 존재한다고요. 그럼 유리함수 그래프 1대1 함수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 1대1 함수야? 맞지? 가로선을 계속 그어도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함수가 맞잖아. 맞니? 괜찮아?
일단 유리함수는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유리함수 역함수가 존재해요. 근데 그 이렇게 물에 내렸을 때 0에서 가운데가 비어 있다고? 네. 그래서 공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야. 공역을 모든 실수라고 주면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아. 공역하고 치역을 같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공역이 모든 실수면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유리함수 그래프는 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하나가 딱 비어 있잖아. 정근선의 결정이. 이해되지? 오케이. 그럼 역함수는 일단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내가 저놈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 그럼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역함수는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구한단 말이지. 그 다음 얘를 y는으로 정리하죠. 그쵸? 그래서 일단 애를 넘겨. 그리고 y는으로 정리하면 y-m은 x-m분의 k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y는 x-m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역함수는 이러한 형태가 나오거든? 그럼 지금 질문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봐봐.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바뀐다. 아니. 아니야. 뭘 보고 아는데? K. K. K가 바뀌었니? 안 바뀌었지? 다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요. 역함수를 취한다는데 그래프의 개형이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 이런 형태로 나왔다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야. 더 위로 가지도 더 아래로 가지도 않는다고. 저 K가 두 배가 되지도 세 배가 되지도 않는다고. 다시. 역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뭐가 바뀌는 것 같아? 정근선. 오케이. 정근선만 바뀐다. 이게 핵심이야. 다시. 역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K값이 안 바뀐다. 뭐만 바뀐다? 정근선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정근선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외워도 좋지 안 해도 돼. 얘는 정근선이 X는 M, Y는 N이잖아. 역함수는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X는 뭐가 돼, 정근선은? N. Y 대신 X를 넣는 거니까. X 대신 Y를 넣으니까 Y는 M.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정근선이 X는 N, Y는 M. 이렇게만 바뀐다고요. 정근선만 바뀐다. 그래프의 경우는 바뀌지 않는다. 얘가 역함수의 핵심이야.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마지막 유리함수의 그래프. 여기에 있는 이놈의 그래프처럼만 나오면은 그래프를 그리기 참 쉬울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얘를 통분해가지고 저런 형태가 나온다고요. 통분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은규야.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정근선이거든? 정근선, X에 대한 정근선 한번 불러볼래? 좌측이요? 네. AX 플러스 B분의 그걸로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아! 아니에요. 빵형우! 네. X에 대한 정근선 뭘까? 마이너스 A분의 B? Y는? 까먹었겠지만 외우자. 알겠지? 자, 아까 그 은규가 말한 게 맞아. 얘를 아까 좀 전에 오른쪽에 있던 저 식처럼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건데? 분자는 AX 더하기 B가 몇 개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얘가 A분의 C개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야지 CX가 나오니까. 괜찮니? 그러면 여기 뒤에 떨거지를 써보면 얘는 뭐 마이너스 A분의 BC 더하기 D 이렇게 되나 봐. 정리하면 A분의 C 더하기 AX 더하기 B분의 마이너스 A분의 BC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야. 굳이 정리를 하자면 여기까지 따라왔니? 오케이? 그러면 정근선은 얘가 0이 되는 게 X에 대한 정근선, Y에 대한 짧은지 얘가 Y에 대한 정근선이었다고. X에 대한 정근선, X는 마이너스 A분의 B, Y에 대한 정근선, Y는 A분의 C. 근데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보면 돼요. X, Y. 됐니? X에 대한 정근선, 마이너스 A분의 B,
y에 대한 정변선 x의 개수를 비교한다라는 거지. 따라와 여기까지. 오케이. 이놈의 역함수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럼 역함수를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서 너네가 열심히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ax-c-bx-t 이렇게 나와요. 외워. 알겠지? b와 c의 자리가 바뀌고 마이너스가 붙는다. b와 c의 자리가 바뀌고 마이너스가 붙는다. 자, 그럼 얘를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 봐봐. 집중해봐. 알겠지? 자, 역함수는 그래프의 경이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뭐가 바뀐다? 정변선만 바뀐다. 뭐죠? 네? 까만 거예요? 저 그냥 짧게. 아, 이거요? 네. 저 끊는 새끼들 안 되겠어. 고수들 나타나. 자, 봐봐. 정변선만 바뀐다라는 거였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에 대한 정변선이 y로 따라오고 여기에 대한 이 y에 대한 정변선이 x로 따라올 거란 말이야. 여기의 정변선은 x는 a분의 c가 되고 여기는 y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맞아? 그럼 너네가 이걸 만족하는 유리함수를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볼까? 맞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분모는 x가 a분의 c일 때 0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 다음 y에 대한 정변선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는 뭘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여기는 그냥 d가 그대로 따라와요. 오케이? 괜찮니? 이러면 좀 덜 까먹겠지? 기준함수에 너네가 역함수를 기억할 때 외워서 하는 게 맞아. b와 c의 자리가 바뀌고 마이너스가 붙는다. 그리고 정변선까지 체크하면 그 공식이 또 완성이 되는 거야. 까먹지 않게끔.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전부예요. 됐나요? 됐어요? 자, 일단 지우고 무리함수 합니다. 무리함수는 마찬가지로 봐봐, 우리가 유리함수 아까 배울 때 유리식과 유리함수 있었지. 그래서 유리식에서 뭐 있었어? 유리식에서 뭐 있었어? 유리식에서 정선이 왜 나와? 부분 분수 있었지. 아, 네. 맞아? 그럼 무리함수 무리식이랑 무리함수 있거든? 근데 무리함수 무리식은 무리식 계산하는 거야. 거긴 유리화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유리화. 유리화 할 줄 알잖아. 그치? 그래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y는 루트 x야. 오케이. 그냥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얘를 x축 대칭해볼까? x축 대칭? 그럼 얘를 x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그럼 x축 대칭하면은 이 여기서 x가 바뀌고 y가 바뀌어. y가 바뀌지. y는 마이너스 y가 들어가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인 거고 y로 정리하면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 괜찮니? 그 다음 얘를 이번에 y축 대칭해볼까? 그럼 y축 대칭하면 x가 바뀌고 y가 바뀌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죠. 얘를 y축 대칭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루트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엑슬런 이런 그래프인가 봐. 자, 마지막으로 얘를 원점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괜찮니? 그러면 얘는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프의 개형 어떻게 기억하냐?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꽃게랑 모양이다, 엑스랑 모양이다 기억하세요. 괜찮니? 그리고 이때 여기 x의 개수가 양수다라는 거는 얘가 의미하는 건 좌우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a가 의미하는 건 상하, 위, 아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x의 개수가 양수인 건 어딨니? 얘랑 얘지. x가 양수인데 이 왼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저쪽은 x가 아, 오른, 너네 기준 오른쪽. x가 양수인 데는 왼쪽. 됐어? 자, 여기 앞에 a가 양수인 건 얘랑 얘지? 무슨 쪽? 위쪽. a가 양수면 y가 양수인데 생각하시면 되고요. x가, x의 개수가 양수면 x가 양수인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그래프의 대응을 일단 암기를 합니다. 자, 무량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어떻게 그리냐? 첫 번째, 시작점을 찾으세요. 시작점. 시작점을 찍어.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의 개념을 외워서 그리는 거야. 자, 네 개 문제 지금 전부 다한테 물어볼 거예요. 주민아, 가장 중요한 점 어디서 시작할까? 다시, 아, 여기부터 할게. 자, 여기 있는 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뭘까? 시작점이 어디야? 0, 여기서 시작하죠? 그쵸? 얘는 여기 있는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된다. 그러면 얘는, 이 무량수는 저기 있는 이 점을 평행시키고라고 있는 거야. 평행이동. 맞아? 자,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시키면 이러한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게 x좌표. 여기는 그냥 y좌표 따라오면 돼. 자, 가장 중요한 점 뭐예요? 2, 6. 2,6. 그래프의 경우 손으로 그려봐. 여기 암수지? 여기 암수지 어떻게? 이렇게. 됐어? 선체 2번. 가장 중요한 점. 3분의 3. 3분의 3, 콤마. 7. 7. 아, 그럼 왼쪽이지. 여기 음수잖아. 아. 왼쪽이지. 네. 여기 암수지. 그럼 위쪽이지. 그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오케이, 좋아. 영우, 가장 중요한 점.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1. 2분의 3, 콤마 1. 자, 음수. 아래쪽. 양수. 됐어? 연규 가장 중요한 점? 마이너스 2, 콤마 3. 아, 2분의 3. 콤마. 연규. 어, 맞아? 여기 음수, 여기도 음수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아래면서 왼쪽,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너네가 무리함수의 치역을 구하래. 치역. 그럼 치역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한다. 맞아? 교민아, 치역 불러볼래? 그래프 그렸잖아. 치역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려워? 와! 치역 Y 값 아니야? Y 값 중 가장 작은 거고요. 6이. 치역을 이것보다 크거나 많다. 다 위쪽에 있잖아. 이게 어려워? 어렵나? 아니 여태까지 치역 문제 가지고 1대1 대응이다라는 문제 계속 풀었는데 이걸 왜 못 읽어?
왜 몰랐는지도 모르겠어? 아 그래? 그냥 뭘 몰랐던 것 같아? 그냥 몰랐어?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럴 수도 없어. 말이 안 나. 뭔 생각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안 나. 자, 와인의 루틱스라는 그래프의 역함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역함수를 보면은 역함수는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지, 오케이? 맞아. 그럼 이제 y는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놈의 역함수는 얘야. 괜찮니? 자,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고 있어서 얘가 0,0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정역이고 얘도 이게 치역이야. 맞지? 그럼 여기는 이 정역이 치역에 따라오고 여기에는 이 치역이 정역에 따라오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루트 x라는 그래프랑 y의 x제곱 분모하다 한번 그려줄게. 얘가 y는 루트 x야. y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이 둘은 역함수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무리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였어? 시작점이었지. 너네가 생각하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야? 꼭지점. 2차 함수에서 점이라고 할 만한 건 꼭지점밖에 없잖아. 맞아? 다시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꼭지점이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되는 거야. 즉, 무리함수는 포물선의 일부인 거야. 무리함수는 포물선이야. 무리함수는 포물선이야. 왜? 어차피 이 포물선을 대칭으로 시킨 거니까 포물선의 형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무리함수의 형태 기억해 주시고 무리함수는 뭐다? 포물선이야. 무리함수의 시작점은 2차 함수의 뭐랑 똑같다? 꼭지점과 똑같다라는 거야. 괜찮니? 이거 이제 안 해도 돼요. 자, 이런 그래프 한번 볼까? A가 양수일 때 한번 볼게. 자, A가 양수면 그래프 이렇게 나오겠지? 절대값 A가 더 크면 어떻게 나올까? 얘보다 더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있겠지? A가 더 크면? 그럼 절대값 A가 클수록 X축보다 멀어진다. Y축보다 가까워진다. 됐니? 이런 식으로 읽을 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무리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풀면서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그 다음에 너네가 알아서 문제 풀도록 하자. 알겠니? 자, 333번 한번 와볼까요? 333번 제일 괜찮아. 333번 일단 평행이동을 해서 겹치는 거를 구해달라는 얘긴데 일단 그 문제 풀기 전에 얘들아 그래프 한번 너네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한번 체크한다. 자, 규민아 X에 대한 정변수 불러. 이요 Y는? Minus 2 아니라 마이너스 2가 어디서 나와? 아니 마이너스 3이 아니 그거 아니 마이너스 뭔가 1. X는 0, Y는 1 맞지?
그리고 선생님이 가장 쉬운 점을 찍으라고 했어. X절 편이든 Y절 편이든. 맞아? 그럼 X의 0 너는 뭐 넣어? 0을 어떻게 해? 0을 못 넣죠. 여기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3 넣은 거에서 이렇게 찍는 애들이 있다. 제정신 아니야. X에 0을 못 넣어. 분모가 0이 되니까. 그러면 Y절편을 찍는 게 아니라 뭘 찍어야 돼? X절편을 찍어야 되니까 X절편.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이 Y가 0이 되려면 분자가 0이 되면 되겠죠? 3,0을 찍는 거야. 3,0. 됐니? 그럼 3이라는 건 보통 여기 있겠지? 맞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정관사 불러, 김경이. X는 1, Y는 0. 그래. 어떤 점을 찍을까? Y절. 뭔데?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이지? 네. 여기는 이 점을 지난다고. 그러면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하고 있니? 자, 얘는 정근선 X는 2분의 1, 정근선 Y는 3, 0, 마이너스 3을 지나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하고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 다음 평행이동에서 그래프가 겹치는 걸 찾아달래. 평행이동에서. 그 말은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은지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써놔. 평행이동하여 겹친다라는 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요.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은지 나왔어.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은지.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은지. 즉,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거에 따라, 어떤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 K였지, K. K 구하기라는 거예요, K 구하기. K 구하기야, K 구하기.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너네가 K를 구하면 돼. 그럼 얘는 1-X분의 3이고요. 얘는 X-1분의 X-1이 두 개 있고,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2 더하기 X-1분의 3 이렇게 생겼고. 따라하고 있니? 자, 얘는 2x-1분의 2x-1이라는 게 3개 있고 더하기 6, 그래서 2x-1분의 6 더하기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때 k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놈들이 k라고요. 따라왔어? 자, 저기 k 몇이야? 3이지? 여기 k 몇이야? 3이 아니다. 마이너스 3이야. 맞아? 그럼 평행이동에서 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대칭이동은 가능해. 평행이동은 안 돼. 저기 K 몇이야? 3이지? 평행이동에서 구할 수 있겠지.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은 거야. 개형이 똑같은 거야. 평행이동 하면 딱 겹친다. 자, 여기는 6이야. 그럼 겹쳐, 못 겹쳐? 겹칠 수 있다. 왜냐면 여긴 분모가 2죠. 근데 저긴 분모가 1이지. 분모 1이 되게 만들어. 그러면 2로 양극을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K가 3이다라고 보여준다는 거지. 괜찮니? 따라와. 근데 봐봐. 이건 그냥 팁이에요. 뭐 알고 계실 분들은 알고 계세요. K값을 사실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저렇게 항상 구하지 않고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 자, 여기 보면은 K값이 3이었지. 그치? 그러면 분자에 대해서 내가 X에 뭘 대입하면 3이라는 게 나와? 1 대입하면 되지. 자, 여기 볼까? 여기 K값 마이너스 3이지. 여기 X에 뭐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3이 나와? 0을 대입하면 되지. 맞아? 여기는 뭘 대입하면 됐어? 1을 대입하면 됐어. 여기는 X에 뭘 대입하면 돼?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지. 즉, 정변선을 분자에 대입해버리면 K값이 쉽게 나옵니다. 분모가 여기 되는 정변선을 분자에 대입해버리면 K값이 바로 나와. 1초 만에. 오케이.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럼 이 K값 구하는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집중!
봐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이렇게 그렸어. 자,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K가 양수라는 얘기야, 음수라는 얘기야, 김규민? 음수라는 얘기지. K를 구하기 위해서 X의 여기 분자의 무리의 분모가 0이 되는 0을 대입하는 거야. 음수 나오죠? 그럼 그래프 내가 그린 게 맞다는 얘기야. 자, 여기 X에 1 대입할 거지? 1 대입해. 그럼 K가 뭐야? 3이지? 그럼 내가 그린 그래프가 양수인 그래프가 맞죠? 2분의 1 대입해. K 양수지? 그럼 이런 그래프가 맞다라는 거지. 됐어? K가 빨리 구할 수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검사들 왔다 갔다 해야 돼, 사실을. 너네가 그러면 사실 진짜 좀 많이 안 했어, 이번에. 그럼 못해. 자부심 열심히 하든가, 다 받아 먹든가, 수업 때 한 번만이라도 오답을 똑바로 하든가, 뭘 하나는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맞지? 우리 너네 마지막 시험이야. 언제까지 안 해? 해라. 왜 나와?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 내가 다 까먹는데. 힘내. 알겠지? 어떻게 정리 돼? 뭘? K값 구하는 거. K값 구하는 거? 분모가 0이 되는 걸 분자에 대입한다. K값 쉽게 구하는 거. 분모가 0이 되는 걸 분자에 대입한다.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한다. K값 쉽게 구하기. 분모가 0이 되는 X를 분자에 대입한다. 그리고 예제로 이런 거 한번 써놓으면 되겠지? 이런 문자나 예제로 써놓으면 된다. 따라한 얘기까지. 자, 그 다음 쉬었다 합시다. 뭐야 너네 프리랑 선생님 프리 한번 비슷한지 한번 보시고요. 잘 봐, 얘들아. 여기다가 네모 별표. 그렇죠. 자, 봐봐. 여기 있는 이 식을 의미하는 걸 너네가 어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얘는 F랑 F를 합성했는데 확대함수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유리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오케이?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F는 F인버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뭐냐면,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F인버스를 합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F는 얘랑 이거 합성하면 F인버스 나오지? 여기는 한대함수니까 아예 지워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유리함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쟤를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거야. 오케이. 오늘은 풀이 좀 다를 거야. 선생님 풀이처럼 가져가야 돼, 앞으로. 자, 한번 볼까? 여기에는 이런 식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너네 어떻게 기억을 하냐. 기류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 기류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기류함수랑 역함수랑 똑같은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아까 유리함수 그래프는 그래프의 개형은 안 바뀐다라고 얘기했어. 뭐만 바뀐다 그랬지? 점근선만 바뀐다라고 얘기했어. 자, 선생님이 기존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n,n이라고 해보면 역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n,n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기준 함수랑 역 함수랑 같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 m과 n이 똑같다는 얘기지. 즉 m하고 n이 똑같다. 여기는 이 점이 사실은 m, n이다 라고 읽히는 거야. 즉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따라왔어? 왜냐면 점근선의 교점이 일치해야지, 점근선의 교점이 일치해야지 기준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고. 오케이? 점근선의 교점이 일치하기 위해선 이 n하고 m이 같아야 된다. 아, 점근선의 교점이 m, m의 형태다. y는 x 위에 있다라고 묻는 거예요. 따라왔나요? 그래서 결론, 역함수하고 기준함수가 같기 위해선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는 거야. 따라왔어? 자, 그럼 저기서 내가 점근선의 교점을 걸면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3, a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즉 a는 마이너스 3이다. 얘를 3초 만에 딱 구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를 구하기 위해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b의 값이 나오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필기. 이 개념 진짜 중요하다. 이거 필기 좀 해줘. 과연 해라. 까먹는다. 말해. 네. 근데 저기 f 합성 f가 황금함수에서요. 그 rs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거! 저기 뭔데? 앞에다가 f의 역함수를 합성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역함수랑 기준함수랑 이거 합성하면 이거 황금함수지? 네. 그럼 황금함수랑 f랑 합성하면 f지? 네. F 역함수랑 황금함수랑 합성하면 F 역함수 주세요. 어. 이게 나의 진짜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와서 여기까지. 성취야, 그 아래 어떻게 풀었어? 성취 38번. 일단 1,3 지난다고. 그럼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오고 또. 그리고 이거 y는 이거 두 개 있는 거 대칭한다는 거. 아주 그 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봐봐. 유리함수가 이직선과 이직선의 대칭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가 뿔말인 직선. 즉, 이 두 직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점근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P하고 R이 나오고 그 다음에 1,3을 대입해서 Q를 찾는다. 이렇게 가는 거지. 됐니? 자, 넘어오셔서 343번 잠깐 와서 별표 첨부를 해. 343번.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1,4분을 지나지 않는다, 2,4분을 지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절편 가지고 푸는 거예요. 절편 가지고 항상 써놔 얘들아 제발. 이번 내신 때 4분에 대한 이해가 나오면 절편 가지고 푸는 거야. 절편의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야. 오케이? x, y를 이렇게 써놔. 그리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넘어오셔서 357번, 358번 지금부터 한번 풀 건데 357번하고 358번을 이렇게 묶으셔서요,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써놔. 판별식은 접할 때만 활용. 이게 묶어. 판별식은 접할 때만 활용. 이렇게 써놔. 판별식은 접할 때만 활용. 그래서 이 두 문제 풀어봅니다. 지금 357, 358 시작. 자, 칠판. 아, 이거 다 풀었어? 네. 여기 풀었어? 풀었어? 위에 풀었어? 위에 풀었어. 자, 보자. 일단 쟤는 접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너네가 이 그래프의, 이 그래프 형태를 한번 보면은 1,0이라는 가장 중요한 점에서 이렇게 가는데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이렇게 접한다.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럼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활용을 해보면 mx는 루트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양쪽을 제곱해. 그럼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는 0이다. 얘가 접하기 위해서 판별식이 0이다.
1-4인 제곱이 0이니까 m은 꿀마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m이 꿀마 2분의 1인데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라 나오는 거지. 됐어? 얘가 2분의 1. 그럼 어느 점에서 접해? 이 교점에서 접하죠? 얘랑 얘랑 여기 밑에 교점 보시면 다 내려오겠지.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 만나지 않는데,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장 중요한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맞지? 그리고 여기가 음수니까 아래쪽, 여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따라와 여기까지.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만나지 않아야 된대. 언제 안 만나? 어릴 때 안 만나죠? 쭉 해서 안 만나지? 근데 이렇게 쭉 오다 언제 만나? 이때 만나지. 맞아? 이때부터 언제까지 안 만나? 이때까지 안 만나지. 하지만 조금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나죠. 맞아요? 따라왔어? 그럼 이때가 언제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지날 때. 그럼 T 나오지? 거기는 등호가 붙으면 T 안 돼. 안 돼.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때는 K가 언제일 때야? 0. 0일 때. 그때는 등호가 붙어도? 되겠죠? 그래서 K의 범위로 해서 답을 내는 거야. 따라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무량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 음수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뭐 음수에서? 음수는 여기 무조건 만나잖아. 그래요? 여기 무조건 만나지. 왜냐면 이렇게 쭉 가잖아. 네. 그럼 너가 여기 음수인 어떠한 직선을 이렇게 해도 여기 무조건 만나지. 그래요? 그래요가 아니라 무조건 만나잖아. 무조건 안 만날 수가 없지. 그렇지 않아? 네. 끝! 얘들아